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내 남친의 첫사랑. 내 남친의 첫사랑. 저는 명확하게 첫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오늘의 사연 보시죠. 오빠. 응? 맞지? 옛날 첫사랑 언제야? 첫사랑? 예뻤어? 아니 너야. 아 뭔 소리야. 어? 오빠 나랑 사귀기 전 오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기억이나 안 하니까. 알았어. 첫사랑에 관련된 사연. 아. 오빠들이 생각하는 첫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나보다 상대를 좋아했던 사람? 저는 기준이 그런 것 같거든요.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이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사랑을 했다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첫사랑이 남자들한테 유독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연애를 했다면 그 첫사랑은 그냥 내 날 것, 경험이 없는 나의 그냥 본 모습을 가지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더 추억에 남고 못해줬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이 지금의 나한테 끼친 영향이 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저에 관해서 만약에 하면은 일단 이상형이 첫사랑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약간 비슷한 결이 있죠. 그 사람이 가졌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네. 야, 네 앞으로 만날 여자친구가 보면 얼마나 빡칠까 이거. 야, 이게 왜 빡치는 거야? 존나 빡치지. 만약에 여자친구가 근데 난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난 싫어 그럼? 내 얼굴은 별로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형은 아니지. 보통 그러는데. 남자의 첫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거다. 이런 감성글 굉장히. 잠깐만요. 잠깐만. 그 멘트 제 마음속에 적어놔. 무뎌져가는 거다. 와. 무뎌지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있는 건 아니네. 그럼 그렇죠. 평생 적 아니야? 여자한테. 아, 그러니까 그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만의. 자, 네가 지금 무슨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무슨. 그게 별개예요. 아, 그러니까 별개인데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네가 너무 좋아. 네. 모든 걸 다 나로 채우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과거에 이미 평균적으로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그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대. 이건 나만의 것이래.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질투나고 섭섭한 거지. 어떡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여자친구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와. 네. 자, OX를 다시 들어주세요. 첫사랑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본다? O? 안 본다? X? 하나, 둘, 셋! 이런 친구가 있는데도? 근데 그게 진짜 나쁜 의미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자친구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아무리 걔랑 다시 만나도 그때 그 특별함이 생길 수는 없는 게 아는데 그랬던 사람을 한번 보고는 싶어요. 난 지금도 첫사랑의 소식이 궁금하다. 네. 궁금하죠. 첫사랑에 대한 건 할 순 없지만 네. 어떻게 사나. 아, 아니 그분 이거 볼 것 같아요. 저 뭔가 지금 심장 떨려요. 네가 왜 심장을 떨려? 뭐 주책? 아니 부자고 생각하니까.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왜냐면 날것의 감정으로는 길게 연애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처음 그 연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명한 연애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X. 근데 저도 옛말대로 어려운데 둘이 첫사랑이 만나면 저는 이거를 둘이 잘 헤쳐나가서 같이 성숙해지는 거. 오늘 상황극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첫사랑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실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천사라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연애 온도 꼭 봐라. 두 번 봐라. 이렇게 온 거예요. 뭐지? 광고 문자인가? 하고 여자친구 영화를 보러 가는데 뭘 볼까 뭘 하다가 연애 온도가 생각나서 영화를 같이 봤어요. 딱 보는데 진짜 옛날 여자친구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걔라고 확신을 했겠네. 촉이 왔죠. 아, 걔가 보냈구나.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왔어? 야, 오빠 이게 너무 재밌다. 연애 온도. 재밌었어? 응. 왜? 재미없었어? 아, 아니 나 되게 재밌게 봤어.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을 푹푹 쉬면서 봐요. 아, 아니, 아니, 재미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밥 먹을까 이제? 배고파 나. 아, 나 근데 나 좀 진짜 집에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또. 왜 누구야? 응? 누군데? 아, 기동이. 그냥 혼자 가. 나 오늘은 못 떠들 것 같아. 알았어, 갈게. 다음 보자. 들어가서 연락해 했고. 아또.
재열아, 나 땡땡이야. 잘 지내? 오랜만이네. 어디야? 지금 잠깐 볼래? 너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까똑. 기도아, 잘 지내? 오랜만이네. 맞지, 커피 진짜 되게 맛있다. 그치? 응, 그러니까. 응. 오, 진짜 맛있다. 누군데 그래? 뭐가? 아니야. 까똑. 전화 받아. 아니 괜찮아. 나 너랑 있는 게 더 좋아. 나 진짜 괜찮아. 나 힘이 안 써. 나 오빠 나 쿨한 거 알잖아. 사실 아까 전에 카톡 온 거 옛날 여자친구한테 카톡 왔어. 아 진짜? 보여줄게. 이렇게 왔어. 아 나 어차피 만날 생각도 없고 감정 남아 있는 것도 없으니까 혹시나 내가 뭔가 괜히 잘못한 게 아닌데 숨겼다가 나중에 알면 기분 나쁠까 봐 말해주는 거야. 왔어. 나 신경 쓰지 마. 근데 나도 신경 안 써. 그렇지? 너도 한 남자친구한테 그러면 말해. 카톡. 엄마네. 저는 근데 첫사랑 아까 전에 안 만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지금 다시 만난다고 해서 다시 좋아질 것도 아니고. 맞아. 전 다시 만났다가 그 추억이 진흙탕 같은 추억이 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요. 그 첫사랑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신경 쓰시는 여자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아 걔 걔였어 걔가 특별해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특별했던 것이지 그런 여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질투 안 하시고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주면 오히려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때 그 상황, 그 감정 내가 아니었다는 게 그냥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잘 피해 댕기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 여자친구분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저 지금 여자친구 왔는데요? 유도신문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앞으로 만날 여자친구한테 저 영상 편지. 네가 이걸 본다면 야마가 돌겠지만 너 이해해라.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그때는